저는 2020 국민대 보자공과 합격한 남은주입니다. 사실 제가 기대를 정말 1도 안 하고 합격 소식을 들어서 너무 놀랬고 지금도 별로 안 웃기긴 한데 어쨌든 너무 즐겁습니다. 내신이랑 수능을 따로 구분 짓지 않고 내신도 수능과 모의고사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출문제 열심히 했습니다. 실기도 공부랑 마찬가지로 일반인 분들이랑 교수님 말씀 이런 거 다 맞춰가면서 공부처럼 했던 것 같아요. 점토로 음식 모형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직접 그려보기도 하면서 미술에 대한 꿈을 막연히 키워오다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도예과로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일단 소재를 관찰해 봤을 때 자동차가 제일 특징적인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기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들 내복감 많이 넣어서 저는 약간 이렇게 하면 두껍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잘 보일 수 있게 무늬랑 헤드라이트랑 그 바퀴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.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불안감이 좀 커서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저는 노력한 만큼 하면 하는 대로 나온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고 토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. 다른 친구들과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관점 많이 넓혀봤던 것 같아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2의 집이요. 집 다음으로 제일 편하고 그냥 사람들도 다 착하고 해서 집 가서 친하고 많이 다 망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같이 그림 그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응원하면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나 잘 팀!